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페이지 120쪽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일단 예를 넣기 전에 1번까지 배경 지식을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자, interpersonal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서 자, 사람들은 자, 주어고요. 자, in almost every culture까지 자, 거의 모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recognize, 복수, 복수동사입니다. 인지 하는데 네 가지의 거리, 다른 거리를 자, 그래서 intimate는 친숙 혹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혹은 공공 대중적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우선 대중적 쪽으로 자, 얘도 소문적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인티밋 다 형용사죠. 그래서 친숙한 저기 영어가 나오네. 친숙하거나 형용사 1번 자, 그 다음 개인적이거나 형용사 2번 자, 사회적이거나 혹은 공공적인 대중적인 것으로서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자, intimate distance는 개인적인 거리는 occurs 3인칭 단수 일어나는데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 자, such as like죠. 자, 예를 들어서 between a mother and child 엄마와 아이 사이에 자, 그 다음 일단 요거 읽고 다시 읽어볼게요. 자, 좁은 장소죠. 파티에서 좁은 장소 자, 포이그니 푸른 빈칸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사람은 아마도 동사원형 앉는데 자, several 몇 피트 떨어져서 자, 뭐 피트 떨어져서 앉는데 너로부터 자, while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반면에 아랍 사람은 아마도 앉는데 very near you 매우 근처에 자, 그러면 캐네디언과 아랍 사람을 비교했을까 문화적 차이가 나와요. 문화적 차이에 의한 거리를 예로 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문화적 문맥에서는 뭔가가 있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가지고 문화적 거리의 예시로 나왔고 뭐 결론인 혹은 why나 결론이 나오겠죠. 뒤에는 이런 구조로 가면 됩니다. 우리 자, 일단은 네 가지 유형이 계속 나열될 거예요. 자, 개인적인 거리는 자, less 사역 동사 허락해줘. 좋은 친구들이 less 사역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토크 썼죠. 여기 말하도록 자, 가깝게 하지만 편안하게 둘 다 부사가 자, 누구 수식하냐면 말하도록 허락해준다. 그래서 부사 자, 사회적인 거리라는 것은 자, 사용되어지는데 수동템 자, 어디에서 또 좁은 장소 파티나 혹은 다른 게더링 모임 자, 게더링 모이다 뜻이니까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의 거리는 concerns가 우려하다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관련 되어 있는데 더 공식적인 상황에 관련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like의 뜻이죠. 자, between A and B 선생님과 A 자, 그리고 학생의 사이에 공식적인 관계에서 자, 아직까지는 뭐 문화 문맥은 안 나왔어요. 자, 조금만 더 내려갔어요. 자, 이러한 네 가지의 타입들의 자, 오브모의 거리들은 자, 존재하는데 그래서 타입스가 복수가 주어였죠. 그래서 S 빠지고 복수동사 존재한다. 자, 그래서 모든 나라란 말은 문화적 차이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모든 나라가 공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공통의 특징이 공통의 네 가지 유형이에요. 네 가지 자, 하지만 이제 나오죠. 자, amount 양이죠. 자, 거리의 양은 자, usually 빈도부사 자, 그래서 일반 동사 depends 앞에 써 있어요. 그리고 아까 amount가 주어 단수니까 depends s 의존하는데 culture예요. 우리가 찾고 있던 culture 캐나다와 이랍 아랍? 이랍이란다. 스타 5번 자, 너의 awareness는 인지죠. 인지 너의 인지인데 of other cultures use of distance까지 묶여요. 다른 문화의 거리의 사용에 대한 인지는 동사 can open 삽입절 help 동사원형 도와줘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또 to 들어갈 수 있고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목적어인 너가 자, 뭐 목적격 보호 원형 부정사로 썼죠. 동사 원형 의사소통하도록 더 잘 자, with each people은 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거리가 있었고 이 거리도 실제로는 물리적인 문맥
이거는 문화적인 문맥에 따라서 실제 거리가 좀 틀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공통과 문화에 따른 차이점이죠.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 종류의 의사소통 거리 유형과 문화에 따른 거리 차이.